AB에 대해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A 마이너스 2B는 3일 때 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보여주세요. 자, A의 범위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무슨 관계식이 나와있고 AB의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하랬네. 자, 이거는 문자를 하나로 줄일 건데 관계식을 통해서 그 줄일 때 이 A의 범위를 이용하시려면은 B를 소거하시면 되고요. A를 소거하려면은 이거를 B의 범위로 또 바꿔야 됩니다. 뭐 만들어하시면 되는데 뭐 A 범위 귀찮게 바꾸지 말고 B를 A로 바꿔볼게요. 관계식이 나와있잖아. 넘기면 2B는 A 마이너스 3의 뼈를 준다는 얘기죠. 그럼 B는 2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. 이해가? 그럼 내가 A, B의 최대값, 최소값을 구할 때 B 말고 이렇게 그냥 바꾸는 거예요. 이해가? 그럼 A에 대한 몇 차식이 나온 거야? 2차식이 나온 거야. 2분의 1 앞으로 빼내주면은 여기 A제곱 마이너스 3A 되겠죠. 완전제곱 없이 고쳐주면은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 2분의 1 곱해져서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될 거예요. 이거 이해가? 자, 근데 A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냐면 요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괜찮죠? 2차식으로 바꾸려겠다는 생각만 하시면 돼요.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여기서 꼭지점이 뭐 컴마? 2분의 3 컴마 마이너스 8분의 9죠. 그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라내면은 이게 1.5란 말이에요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라내면 여기서 멈췄겠죠.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컴마 어쩌고 거고 여기가 이제 1 컴마 어쩌고 되는 건 거네. 그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.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인데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어주면 되겠지. 여기 마이너스 2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서 2분의 1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죠. 그럼 4분의 49 이렇게 되겠네. 8분의 9 이렇게 되면은 8분의 49에서 8분의 9 빼는 거니까 8분의 40이 되겠죠. 몇이 되는 거야? 5분의 최대값이 온 겁니다. 그 다음에 1, 뭐가 최소값일 텐데 여기 1 집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2에다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. 제곱하면 4분의 1. 그 다음 8분의 9 되는 거죠. 그럼 뭐야? 8분의 1에서 8분의 9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. 그게 마이너스 1인 겁니다. 그럼 최대값 뭐랑 최소값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겠죠.